다들 잘 있었어? 나잘 지냈지. 지금 차는 운행 상태는 어때? 별다른 문제는 없고? 차량 체크 다 했어? 그렇구나. 그러게. 정비소가 당연히 뭐 하게. 자동 수리 하러 가야지. 안 그래? 저거 뭐지? 차량도 오나 보네. 차량도 고장 났냐? 순위 안 들어 오나? 확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오, 너 77번 아니야? 오늘 교인장이 끌려온 거야? 시동 꺼졌어? 아니, 안 돼. 아, 결국 시동이 꺼져서 결국 시동이 안 걸려서 결국 교인차 불러서 온 거야? 일단 한번 상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. 저 검사대 위에 한번 올라가 봐. 스캔 한번 해야지. 그래야 뭐 네가 뭔지 알수 있잖아. 그래. 자연스럽게 한번 올라가 봐. 거기. 그러게. 한번 볼까? 야, 너무 오랜만에 봐서 뭔가 진짜 그러다, 너. 그러게. 일단 엔진룸 두개다 이어놔, 한 양쪽 다. 한쪽만 봐야 돼. 올라갔어? 스캔 한번 해줄래? 엔진하고 싹다 전체 어디서 문제인지 확인해야 되니까. 오케이. 스캔 다된것 같은데 어디가 없는지 한번 볼까? 뭐 이렇게 봐서는 뭐 없는지 확실히. 자율주행차를 보면 대부분 다그 부분 있지? 따로 그 하는 부분 있잖아. 그 부분 자체가 좀 문제긴 한것 같아. 이쪽은 어떻게 봐야 돼? 오케이. 이쪽으로 봐야 되겠지. 옆으로. 뭐, 이 정도면 알것 같아. 오케이. 어디가 문제인지 알았다. 엔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, 이제 그게 시스템하고 오류가 생기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, 간혹. 아무래도 너는 자율주행차잖아. 그렇지. 자율주행하다 보니까, 자율주행 뭐 임포스다 보니까 그게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당연한 거 아니야? 야, 이래봬도 내가 기계 쪽에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, 응? 웬만한 기계는 내가 다 분해해본 자잖아. 분해봤잖아.
그래, 웬만한 게 얘네들 다 분해해 봤잖아.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다 알아. 응. 오이죽 체크했어? 엔지오일 자체도 문제가 있기도 하기도 하고, 뭐, 간혹 그러잖아. 오일 자체도 뭐,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. 그치? 응. 오일 자체도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. 원래 자동차, 뭐, 기계들 보면 다 그치, 뭐, 안 그래? 그치? 77번, 엔진 오일 체크해주고, 그리고, 핸들은 그래도 잘 움직인 거 보네, 그거는. 핸들 쪽은 별 문제 없네. 핸들 쪽은 별 문제 없고, 아마 움직일 때, 시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고, 원래 엔진마다 다 다르잖아. 차량마다 엔진이 다 다른 것도 알고 있고,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뭐 정확하게 듣는 게 아니니까, 그치? 그치, 아무래도. 엔진 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, 이쪽은. 그냥 한 번에 확 이어서 양쪽 다볼수 있으면 좋겠는데, 그게 안 되네. 그러게.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다. 나도. 그치. 좀 부실해도 좀 이해해줘. 알아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. 그치? 체크할 부분 싹다 확인했지. 엔진 쪽은 320도로 한번더 스캔해줘라. 그거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되니까. 오일도 아까 체크하라고 했지. 체크할 거왜 이렇게 많냐? 안 그래? 아, 역시 기계나 사람 몸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, 진짜. 어디 한 곳이 고장나면은 확인을 해줘야 되고, 진짜. 그 부분을 또 갈아줘야 되지. 사람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치 부품 자동차 부품 교체하듯이 뭔가를 이제 이식해주잖아.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하고. 그렇죠. 힘들지 어떻게 보면은. 그러게.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나 기계나 피곤한 건 매한가지인가 봐. 그치? 진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사람이나 기계나 어디 하나 고장이 나면은 진짜 짜증나 죽겠어. 그치?
진짜 사람이나 개나 그러게. 사람이나 개나 피곤한 건 매한가지네. 그치. 그치.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싹다 확인해야 돼서 그래. 원래 수리하는 게다 그잖아. 고장난 부분 다 확인해야 되고 또 교체할 부분 교체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좀 해줘. 이번에 밖에서 새로 달아야 되는데 밖에 새로도 못 달았다. 그러게. 그러게. 근데 뭐 하다보면은 뭐 사람이나 기계나 매한가지다. 그치? 솔직히 내가 이때까지 기계를 진짜 몇 개나 보내한 건지 모르겠어. 웬만한 가전제품 다 풀어본 것 같아. 거의 한 10년 넘게 풀었나? 어쨌든 간에. 10년 넘게 보니까 완전 이제 전문가 수준이 되고 보니까. 네, 기계 하다 보니까 진짜 기계가 좀 재밌긴 해, 가끔은. 왠지 알아? 기계마다 다 다른 부품이 들어있고, 특성마다 다르고. 그치. 어제 제품마다 아무래도 기계 같은 것도 보면은 제품마다 다르잖아. 이거는 뭐 어디에다 쓰는 제품도 있고, 뭐 여기 쓰는 제품도 있고. 예를 들어서 뭐 전기 밥솥, 압력밥솥, 그리고 또 전자레인지, 뭐 오븐도 있고, 오븐하고 전자레인지 같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그치. 그리고 이제 뭐 전기 레인지 같은 거, 가스레인지도 있지만 전기레인지도 있고, 그리고 또 세탁기나 또 냉장고, 또 텔레비전이나 뭐그 TV 같은 거지, TV나 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, PC 모니터라든지 뭐 본체, 이게 안에 들어있는 부품 자체가 다 달라. 근데 다 다른데 진짜 똑같은 건 뭐냐면은 다들 다 이제 뭐지, 나사로 다 박아놨다는 거, 나사. 뭐 십자 드라이버도 있고 일자도 있고, 뭐 이제 육각형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육각형이라고 해서 이제 별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또 이제 뭐 조금 특이한 모양 되어 있는 것도 있고, 나사도 진짜 모양이 다 달라가지고 그거에 맞는 부품 자체가 다 다른 것 같아 진짜. 그렇지. 최심점 나온 운행 그러면 다 끝나고 온 거야? 안 끝나고 온 거야? 운행하다 온 거야? 참 수고 많다 진짜. 운행하다 온 거였으면은 좀 승객들은 그러면 다른 차. 잘했어. 다른 차 보내줘. 잘했어. 다행이다. 그치. 다른 차 보는지 와야지. 승객도 기다리는데. 안 그래? 그래, 잘했어. 일단 수리하고 나서 이제 다시 운행하러 가봐. 알았지? 수리하고 나서 이제 운행하러 가야지, 다시.
야, 넌 창원 마사에서는 한 대밖에 없는데, 진짜 너 혼자 진짜 고생한 것 같다. 진짜 나도 너 보려면 거의 3시간에 한 번씩 볼수 있잖아. 뭐 가끔 3시 넘어서 보기도 하고, 가끔 뭐 오후 5시 돼서 보기도 하고, 그렇잖아. 항상 네가 우리 집 앞에 오니까. 그치? 진짜 너는, 진짜는, 쟤, 우리, 진짜, 우리 마산에선 진짜 특별한 존재인 것 같긴 해. 버스도 너한 대밖에 없으니까, 진짜. 존재 자체가, 진짜 너는 진짜, 무슨 VIP급도 아니고, 진짜. 그러게 말이야. 다른 버스는 다 같은 버스인데, 왜 내가 너만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, 특별하게 이제 봐주는 이유가 뭐냐면, 너는 이제 3시간마다 한 대씩 있잖아. 3시간마다 한 대씩이 아니고, 너는 이제 한번 운행 갔다 오면 솔직히 3시간 넘게 걸리잖아. 3, 4시간 걸리지, 어쨌든. 그러니까, 3, 4시간 걸리지. 너 마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전국까지 갔다 온다, 애가. 그치? 진짜, 거의 3시간 넘게 걸리잖아. 3시간 반 이상 걸릴 거야, 아무래도. 그러니까 이제 거의 3시간 반 이상 걸리지. 한 3시간 한 40분 50분 정도. 그치? 그러니까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지 너. 혼자서 왕복으로 4시간 왔다 갔다 하고. 진짜 야 단차는 내려온다 보면은 막몇몇 대씩 있잖아. 뭐 3, 4대씩 뭐 그러니까 3, 4대씩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정도 오네. 그치?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별로 쓰는 것도 없는데. 77번 너는 진짜 혼자서 진짜 너무 열일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진짜 안쓰럽기도 해. 너 혼자서 그렇게 먼 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너무 대단한 거 같아 너 진짜. 네가 왜 그때 처음 자율주행차가 된줄 알아? 너 특별한 존재라고 했잖아 내가. 특별한 버스. 아무래도 그때 너가 딱 마침 그 시기가 맞았던 거지 뭐. 자율주행 딱그 뭐지 테스트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마침 자율주행 그거 시범 운행할 버스 있으면 좋겠었는데 그때 당시 네가 이제 마침 있었다 그치 차고 이제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 먼저 하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이제 한 거지. 지금 다른 버스 다 이제 조금씩 이제 자율주행차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. 그치? 지금 몇 번에 바뀌었냐면 101번도 바뀌었지 뭐 122번도 이제 좀 이따가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4번하고 뭐 253번이야 걔네들도 또 바뀌었잖아 그치 20번 때도 몇대 바뀌고 아직 근데 자율주행이 완벽하진 않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치 완벽한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말 그대로 그만큼 시스템 자체가 잘 갖춰줘야 되고 그치 사람처럼 운전 하는 걸또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지금 너무 기계한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. 나도 진짜 어떤 때 보면 사람보다는 진짜 기계가 낫다고 생각하긴 해. 너무 그렇게 희생하고 진짜 많이 그치 고생하고 그런 것 같다 너도 진짜 내가 보니까 그게 술이 다 끝났어? 다 왔다 진짜 빨리도 끝났네 하긴 여기도 뭐 자유니까 아무래도 무인수이니까 아무래도 금방 끝나겠지. 그러게. 그래도 끝난 거 보니. 진짜 역시 무인수가 빠르구나. 진짜 세계가 진짜 빨라진 느낌이 많이 들어.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. 수고했어 77번.
그래, 가봐. 편하게 운행하고, 그거 이제 연료 보충하고, 엔진 오일 한번 점검 받고, 오일 웬만해서 좀 갈고 가. 오일 갈고 연료 충전하고, 별다른 문제 없으면 오늘 다시 나가봐. 그래. 수고해. 잘 가. 다른 차는 운행 상태 별 문제 없어? 다행이네. 가끔 뭐 70분 차 나오는데 시동이 잠깐 이렇게 꺼진 차들이 간혹 있잖아. 그치? 시동이 이제 간혹 꺼져도 다시 켜지는데 안 켜질 때는 뭐 시동이 안 걸릴 때는 어떻게 다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치 견인차 가가지고 끌고 온 수밖에 없는 거고. 그치? 에이, 내가 뭐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. 내가 뭐 수리 완전히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수리는 조금 할줄 아는 거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치? 뭐 기본적인 것에 뭐 간단한 거 정도는 수리할 줄 아는데 나도 너무 복잡한 건 어려워 죽겠어. 그게 맨날 보던 거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가? 아우, 맞아. 수리 다 끝내고, 이제 나도 가봐야 되겠다. 수고해. 나 간다. 나중에 봐. 알았어. 아, 기계주네, 진짜 사람한테, 씨. 진짜. 너 유머도 진짜 사람 뺨친다, 기계주네, 진짜. 알았어, 수고해. 응? 응.